2024년 5월 20일부터 병 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안전한 의료 이용,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방지 등의 이유로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가볍고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아직도 발급을 안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신청한 기관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후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의 태그에 본인 인증을 맞추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QR코드를 발급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폐공사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